반갑습니다. 열펑케임 머만드립니다. 자, 오늘 우리 고객님, 제가 아까 이렇게 좀 줌마 스타일 같은 느낌의 멋쟁이 언니인데 줌마 스타일과 제 갖고 나타나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또 영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.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차적으로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 염색인데 우리가 흰머리 자체가 지금 이제 50% 이상 돼요. 그래서 근데 계속 주기적으로 염색도 하시고 매니큐어도 하셨어요.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펌프를 믹스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네,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. 네, 데미지가 많이 손상이 심해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지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3로 도포하겠습니다. 네, 열처리 10분 할 거고요.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러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물로 수분 조절하시면 수분컵이 돼서 머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. 지금 저랑 여기도 많이 나죠? 앞쪽에는 제가 지금 두 개만 했어요. 여기는 볼륨에 잘 있을 거예요. 고객님 좋아하셔서 빼빠뜨려 넘어가요. 빼빠뜨려요. 시간이 길게 드셔가지고요.
번째부터는 제가 네, 그러니까 백파트 해주는 세 번째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지금 허리를 안 잡는 거예요.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. 폴리필 마스코 오일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. 자, 원장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왜 윤기가 나냐고 하는데 리페어 크림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